고트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아, 이교덕 기자 나와 있고요. 반갑습니다. 네. 첫 질문은 이건 이교덕 기자한테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이교덕 기자가 화두를 던진 게 있어요. 격투계에. 작년인가요? 작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탑5를 계속 선수들한테 취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번 인터뷰를 할 때마다 본인 체급의 탑5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뭐 아닌데, 뭐 이렇게 말이 나왔었고, 그리고 저도 그걸 따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선수들한테. 본격적인 질문인데요. 이교덕 기자가 생각하는 탑5. 그러니까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왜 이제 이런 순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줄을 세우느냐.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예. 제가 뭐 1, 2년 전부터 한게 아니라요. 네. 거의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거의 기자 처음 시작할 때쯤에. 기자 처음 시작할 때는 20년 됐습니다, 아, 이미. 맞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10년 전에 한참 이제 로드에서 벤텀급하고 헤더급 굉장히 좋을 때, 네. 네, 그리고 그 10년 전만 해도 정찬성 있었지, 최도우 있었지, 로드에서도 뭐 서두원, 권대용 엄청 강한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름대로 랭킹을 매기고 제 스스로도 그리고 선수들한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들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이간질이 가장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간질 고트.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나쁜 표현으로 이간질이지만 네. 사실은 경쟁심을 부추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MMA나 이런 투기 스포츠는 경쟁의 무대이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순위를 물어봤을 때, 팬들에게 재미를 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1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랭크5라는 이름을 네. 저 이제 정성욱 기자하고 제가 둘이 같이 지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제 랭크7으로 할 것이냐? 랭크10으로 할 것이냐? 막 네. 이런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화두가. 맞습니다. 근데 10까지 가면 너무 줄 세우기가 힘들다. 우리는 딱 5개만 가자. 네. 그렇게 시작된 게 랭크 파이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저는 국내 체급별 랭킹을 만들고 싶고 앞으로도 물론 오늘 제가 이제 준비된 것들은 네. 정성적인 평가예요. 시간이 지나면 정량적인 것까지 버무려 가지고 국내 랭킹을 발표를 하고 싶은 거죠.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랫동안 이 격투기계에 있었고, 그다음에 선수들에 대한 면면도 잘 알고 하니까, 그래도 저희한테는 그런 어떤 권한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팬들이. 아, 뭐 예, 라는 노력했잖아요, 생각을 하고 저희.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 질문을 하자면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던지잖아요. 그럼 막제 생각에는 뭐 부담스러워하는 선수도 있을 거고 신나서 얘기하는 선수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대략적인 반응은 어땠는지. 반반인데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강한 선수들, 예를 들면 박시원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은 표현을 많이 하죠.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라는 거를 표현을 많이 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뭐 이창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숨기고 그냥 결과로 보여주겠다 라는 뭐 타입이 있죠. 근데 기자로서는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는 전자, 그러니까 박시원 선수 계열이 좀더 재밌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박시원, 그러니까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잘 생각해 보면 자신감을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박시원, 황인수, 그쵸. 이정용 이런 예. 과들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밋밋한 사람들이 예.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박준용, 아. 그리고 박현성. 박현성, 예, 물론 박현성. 엄청 강한 선수들이지만 예. 본인들이 이제 그걸 막 내세워서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그들은 이제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예. 차차 올라가는 재미가 있는 거고, 자신감 있게 때려놓고, 그 다음에 결과를 증명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많이 받죠.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확실히 주목받는 사람들, 황희조 선수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경기를 안뛴지 1년이 넘었는데도 황인수 선수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남아있는 거는 그렇게 많이 질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제 응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래, 네가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하겠냐, 네가. 라고, 이제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뭐가 그쵸. 됐든, 사가 됐든, 빠가 됐든, 이렇게 질러놔야 사람들이 모아, 이제 뭐 시선을 갖고 모아두는 건뭐 맞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격투기의 인기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요. 물론 다 그러면 또 재미가 없겠죠. 선수도 있고 뭐 박준용 선수처럼 정다운 선수처럼 조용조용하게 실력만 결과로 이제 증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랭킹 물어봤을 때. 본격적으로 벤턴급 한번 가시죠. 일단 기준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저희 좋습니다. 기준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량적인 평가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정성적인 평가 위주로 이제 하게 될 거고, 정성적인 평가의 대표적인 기준은 국제 경쟁력을 얼마나 증명을 했느냐. 대표적으로는 뭐 뛰는 무대가 어디냐.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UFC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죠. UFC에 대한 가산점은 확실히 많이 줄 것입니다. 확실히 그 기준이 있는 거고요. 벤텀급 먼저 출발합니까? 네 벤턴급 가시죠 파이브 그러면 5위부터 1, 2위. 잠깐만요 밑에부터 가시죠 재밌게 밑에부터. 밑에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냥 1위 질립시다 그냥 밑에부터 갈게요. 밑에부터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아 사람들한테는. 오 5위. 예 유수영 5위입니다. 유수영 선수가요? 네네네. 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유수영 선수가 국내에서는 확실하게 강자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이틀도 많이 땄고 했지만 아직까지 탑3 안에 든다거나 이럴 정도의 국제 경쟁력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유수영 선수가 보여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뭐 나이가 창창하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타고 올라갈 수 있겠죠. 저는 그거를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유수영 선수가 국제 경쟁력을 증명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막 높게 점수를 주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좀 덧붙여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유수영 선수가 RTO를 가냐 안 가냐 그게 화두인데 만약에 거기 가서 증명을 하면 또 순위가 또 바뀌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거는 현 시점에서의 저희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승수를 쌓거나 이기는 상대 선수가 이름값이 있고 뭔가 업적을 쌓은 선수라면 그 업적을 다 흡수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마인부처럼 아 셀인가? 이름이 마인부도 되고 셀프요. 셀도 됩니다. 다 흡수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원래 이 판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승 선수를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탑3 뭐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5위로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4위 가시죠. 4위 빠밤. 그러니까 3위, 4위가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두 선수가 같은 무대에서 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팀이었기도 하고, 아이고. 성향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같은 팀이 아니에요. 따로 훈련을 하고 있고,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같은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월드 챔피언십에서 활동하는 두 선수인데, 알겠다. 4위를 저는 권원일 선수를 4위로 뒀습니다. 이 선수. 물론 랭킹상 지금 권원일 선수가 원 챔피언십 패더급 랭킹상은 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원 챔피언십 패더급은 현재 다른 단체의 벤텀급하고 같다는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원일 선수를 4위로 랭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위는 김재웅 선수는 이제 3위로. 김재용 3위. 그런데 두 선수의 차이를 뭐로 보세요, 그러면? 김재웅 선수가 사실 지금 둘다 폼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선배 대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격투기니까, 운동이니까. 정성적인 평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성적인. 근데 거의 둘은 거의 동급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근데 랭킹은 권오준 선수가 위기 때문에 이제 네. 권오준 선수가 안드라지 지금 계속 콜아웃 하고 있잖아요. 재대결 하자고. 맞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챔피언이 안드라지를 네. 잡아낸다면은 예. 랭킹이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3, 4위로 나누는 거는 네. 공동 3위 느낌이에요, 지금. 아, 지금 느낌은, 네. 예. 이 둘은 또 네. 예. 네. 국제 경쟁력도 충분히 증명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챔피언에 오를 만한 자질도 갖추고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네, 3, 4위로 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2위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2위, 1위는 늘 이제 나오는 두 톱인데, 아, 톱. 네,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궁금합니다. 네. 강경호, 김수철이잖아요. 이 둘이 견고한 탑2를 형성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뛰는 무대, 노는 물이 참 중요하다. 물론 강경호 선수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랭커에는 못 들어갔지만, 예. UFC 벤턴급의 이 선수 풀과 그 층이라는 게 네. 엄청 두꺼워요. 여기서 그래도 오랫동안 생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강경호 선수를 1위로 뒀고요. 네. 그리고 2위를 네, 로드 FC 그리고 라이징에서 활동하는 예. 김수철 선수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김수철 선수가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이겨서, 뭐, 이제, 그, 라이진하고 또 PFL하고 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PFL로 진출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아, 요게 좀 사이드적인 면인데, 네. 그거는 이제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징이 네. 가까웠던 단체는 벨라토르예요. 네, 아, 사실상, 벨라토르예요. 근데 벨라토르하고 왜 가까웠냐? 예. 벨라토르의 대표인 스캇 코커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이 스캇 코커하고 사카키바라 노부유키 대표하고 굉장히 한 팀이었어요. 가까웠지. 가까웠어요. 네. 근데 벨라토르가 PFL에 흡수가 됐잖아요. 그쵸? 인수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스캇 코커가 나왔어. 아.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은 단절이에요, 거의. 막 가깝진 않아요. 엔정만큼 벨라토르랑 뭐 합동 이벤트를 할수 있다? 이건 또 아니에요, 지금은. 아, 또 상황이 또 바뀌었네요. 네. 스캇 코커가 본인의 이제 그 지역에서, 거기가 사노세잖아요, 예, 세너제이. 세너지. 세너제이에서 새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길버트 멜렌데즈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단체가 얼마나 커질진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라이진에서 PFL로 넘어가는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건 아직까지. 사이드인데, 뭐 워낙 지금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독특히 마니아들이니까 지금 제 말에 대한 재미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이해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여하튼 그런 상황이고요. 김태 선수가 이제 라이징에서 경기를 뛰게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아사쿠라 카이랑 붙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맞습니다. 아사쿠라 카이가 지금 UFC 진출을 굉장히 노리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김수철 선수가 이번 경기를 이기고 아사쿠라랑 붙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김수철 선수가 라이징에서 확실하게 뭐 챔피언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챔피언까지 올라간다면 네. 이제 달라지겠죠. 그리고 강경호 선수도 제가 알기론 다음 경기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8월 정도로 잡혀가고 예? 있어요. 잠깐만, 언제로요? 8월, 8월. 강경호 선수의 결과, 이번 결과, 김수철 선수의 이번 결과. 그러니까 올해 이 둘의 어떤 경쟁도 굉장히 재밌을 거다. 묶음으로 보면 강경호, 김수철의 경쟁. 김대웅, 권원일의 경쟁. 그리고 유수영도 있지만, 위에 이제 이창호. 만약 이창호가 RTO 이번에 우승을 한다면 이창호를 더 이제 높게 쳐야죠. 네. 그다음에 양지용. 그러니까 양지용 선수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용, 그다음에 뭐 손진수. 근데 손진수 선수는 UFC 출신이긴 하지만 네, 너무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제가 제껴놨던 거고요. 이창호, 양지용 요 정도가 이제 거의 같은 급이라고 봐요. 바로 턱 밑에. 네네. 그렇다고 워낙 벤턴급에는 선수가 많아가지고 예. 예, 다 나열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이런 이 정도로 봅니다. 뭐 웬만한 거를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현 상황 그리고 뭐 미래적인 상황까지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네. 뭐이 벤턴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체급으로 가겠습니다.
패더급. 예. 패자급. 예. 회사 큐. 네. 패더급으로 가면 패더급은 네. 선수가 더 많아요. 아. 나열하기가 저 나열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쵸. 근데 뭐 압도적인 원탑인 정찬성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주자는 지금 좀 폼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은 그래도 최도우다. 아. 그래도 최도우다. 그래도 지금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다. 오. 제 생각입니다. 그럼 1위네요. 최도우 선수가 네, 일단. 네, 최도우가 1위. 예. 이게 1위부터 시작하게 되네. 예.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1위를 던졌으니까 네. 그럼 1위부터 가시죠. 예. 1위는 네. 던졌어요. 최도우. 네. 그다음에 최승우. 아, 최초에. UFC로 깔았습니다, 저는. 어, 아니 뭐 UFC니까요. 예. 최도우, 최승우, 이정현까지 깔았습니다. 크으, UFC 네. 3총사. 네. 이 셋이 예. 한 체급에 이렇게 많은 한국 선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어, 생각해봐요. 지금 체급에 네. 3대장이 지금 있는 거고 UFC에. 와. 이들이 뭐 서로 싸워서 경쟁한다기보다는 네. 이 어떻게 보면 생애 파이터 생애 주기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최도 선수는 좀 정점 찍었고 좀 내려오는 과정에 있는 거고 최승우 선수는 이제 정점을 올라가는 과정이고 이재현 선수는 그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네. 이 셋이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림을. 오... 그래야 UFC 흥행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러면 아까 두 선수 묶은 것처럼 이번에는 그럼 이 세 분을 묶게 되겠네요, 패더급은? 그렇죠. 패더급을 이 셋을 묶어놓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셋이 중에 이제 그래도 경기를 좀 자주 뛰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최승우, 이정영이고 그리고 최도우라는 어떤 그 레거시를 가지고 있는 이 탑을 언제 뚫을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보는 게 재미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3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네. 4위는 누가 될까요? 어, 4위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저는 이제 김태균을 치고 있어요. 아, 강하죠, 김태균 선수. 어, 강하고. 예. 제아의 강자죠. 예.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렇죠. 이 선수 씬에서는. 예. 그 씬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선수죠. 네, 김태균 선수가 UFC 진출을 계속 노리고 있고 네. 로드투 UFC에 노크도 하고 있거든요. 뭐 조만간 결단이 나겠죠, 결론이. 네. 근데 로드투 UFC의 지원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네. 될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리고 또 브레이브 CF에서도 거의 뭐 넘버원 컨텐더까지 갔기 때문에 네네. 예,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예. 네, 김태균 선수의 어떤 그런 게 이제 일반 팬들한테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 네네네.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보여줘라. 보여줘라. 이거 아시죠? 아,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4위로 김태균. 예. 놓고 네. 5위는 네. 경기를 많이 뛰진 않았지만 저는 김민우, 모아의 김민우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아, 김민우 선수. 네, 김민우 높게 평가하고 네. 뭐 사이즈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이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경험을 좀 많이 싸우면 좋은데 김민우 선수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잠깐 통화했었는데 여러 네.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느낌?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체육관의 운영, 영역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선수 생활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빠진 느낌? 유지스 선수 경기 이후에 아 근데 오히려 이런 스타일들이 롱런 할 수는 있어요. 아 오늘 경기를 이제 막 기본적으로 김민우 선수가 타격가거든요. 네네. 타격에 대한 부담, 뇌에 대한 데미지에 대한 부담을 계속 해소를 해주면서 텀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다만 예? 아예 놓치는 말았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좀 허무하게 은퇴하거나 막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까 패더급 선수들이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탑5에 들진 않았지만 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네. 좀 지켜볼 만한 선수 있다 그러면 한 두 명 정도? 예. 제가 좀 쭉 불러드릴게요. 아, 예? 일단 뭐 박해진 아 근데 박해진 선수는 좀 주짓수 쪽으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아 최근까지 이제 작년까지는 경기 뛰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주짓수 전문으로 하는 대회랑 계약을 했다라고 얼마 전에 소식을 들어서. 예, 그렇군요. 네네. 박해진, 로드에 이제 박해진이 있고, 네. 주목하는 선수 중에 이제 서동현이라고 있어요. 아. 이번에 WGFC에서 챔피언이 된. 맞습니다. 서동현 선수가 지금 굉장히 폼이 좋아요. 쫙 올라가고 있고, 서동현의 팀 동료인 유주상. 아. 유주상도 좋아요. 네. 네, 6승 무패에서 전적에 좋고, 다음에 뭐, 박찬수, 찬스 박찬수도 있고, 예. 최근에 박어진, 오. 신승민, 방재혁, 뭐 신재영.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홍영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 원래 벤턴급. 네, 벤턴급에서 활동을 하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패더급으로 올려서, 네. 현재 하바스 MMA에 소속되어 있죠. 맞습니다. 네. 송영재라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김상원, 어우, 김상. 이민혁 너무 많아요. 진짜 패더급은 이제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 5명 추리기가 좀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UFC 위주, 그다음에 성과, 해외 경기에서의 성과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패더급은 고생하신 것 같아요.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하롯 그레고리안님이 윤창민 선수 얘기를 했는데 네. 윤창민 선수도 있죠. 아. 제가 이제 뭐 워낙 많다 보니까 살짝 예. 빼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윤창민 선수 좀 경기를 좀 최근에 너무 안 뛰어서 얼마 전에 뭐 수술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윤창민 선수가 이제 원 챔피언십 계약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다음 뭐 단계를 준비하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뭐 계약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라이트급. 라이트급은 역시나 또 국제 경쟁력으로 따져봤습니다. 아, 역시. 라이트급에 이제 뭐 UFC 선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없죠? 네. 그래서 옹래윤. 네, 아, 오크레윤, 예. 옹래윤 선수가 예. 경기를 좀 자주 뛰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챔피언급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파이트머니가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좀, 예. 네. 그래서 원 챔피언십이 지금 조금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A급 선수들에 대한 경기를 많이 잡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이제 옹래윤. 아, 옥내윤 선수, 뭐, 그렇죠, 예. 옹래윤이 1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2위를 좀 고민 많이 했는데, 아. 2위를 그래도 저는 김경표로 놨습니다. 오. 김경표. 적토마. 예. 예. 김경표를 놨고, 뭐, 라이징에서, 물론 이제 RTU에서 좀 아쉽게 예. 몇등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인두 선수한테. 네. 불리라는 선수한테 이제 뒷면으로. 예, 좀 그래서. 그랬지만, 라이징에서 다시 경쟁력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저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라고 하죠. 펀더멘탈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네. 기본적인 기술, 예. 뭐, 싸움꾼 기질,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선수다. 그래서 이제 김경표를 2위로 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격하는 선수를 전 박시원으로 놨습니다. 박시원 선수, 예. 네, 박시원 선수를 3위로 놨어요. 왜냐면 박시원 선수가 네. 올해 아마 뭐 해외 선수들하고 경기를 좀 많이 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시원 선수에 대한 평가는 선수 씬에서 아까 우리 김태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 씬에서는 다 알아줘요. 아, 그 안에서, 네. 박시원이 너무 이제 자신감을 과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반감을 얻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한데 그쵸. 그게 이제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자감. 네. 4위는 네. 김인성. 오, 한국 선수로 나중에 쳐주시는 거네요. 메르데스. 오카, 오카. 예, 그러니까 한국 선수로. 네, 김인성 선수가 예. 생각보다 셉니다. 제가 보기에. 아유, 물론 엄청. 이제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내구도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게좀 아쉽긴 한데 웬만해서는 만만치 않을 것 그쵸. 그래도 탑5 안에는 들어갈 만합니다. 예, 김인성 선수로 확실하게.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선수가 근데 경기를 좀안 뛰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누구죠? 미친 게 박대성인데요. 아, 사장님 됐던데, 요즘에. 요새 그 악동 FC인가 그거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박대성 선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좋거든요.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라이트급은 근데 딱 두각을 확실하게 뭐 벤턴급의 강경 김수철, 벤턴급의 태도 이렇게 딱 놓는 선수가 영훈련 하나고 그 밑에는 사실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라이트급이 원래 우리나라가 그 몸집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커진 느낌이 있죠. 사람들도 좀 많아지고 선수신. 그렇죠. 뭐 기원빈도 제가 떠올렸었고, 네네. 오호택, 네. 뭐 이송아, 삐에로, 예, 오. 박성원, 홍성찬 뭐 이런 선수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비교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예. 네.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블랙컴뱃 선수들이 없어서 좀뭐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블랙컴뱃에 지금 뭐 이송아, 박종원 요 라인들은 예. 부대 경쟁력을 좀더 증명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국제 경쟁력으로 따졌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좀 피에로는 안 넣어줬다고 불만이신 분들이 있지만, 아니, 저는 이승환 선수 너무 좋아요. 이 자세나, 네. 너무 좋아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예요. 근데, 글쎄요, 이제 조금만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디비에서 진게 너무 아깝고, 네. 이번에 좀 이기고, 조금 더 이제 끌고 갔으면, 분명히 사람들한테 더 국제 경쟁력을 평가를 받을 텐데, 맞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